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으세요? 뭐 많지요. 작년에는 신랑이 86살 잡수는 할아버지도 오셔서 결혼했고요. 예. 그리고 뭐또 작년에는 전화가 왔어요. 여기 부산입니다 하면서 제가 77년도에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. 여기서요? 예. 그런데 그 당시는 너무 어려워서 못 살아서 그래도 선생님 은덕으로 결혼식은 했으나 아무런 보답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. 그래도 지금은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. 돈을 좀 보내겠습니다. 그래요. 그래가 깜짝 놀래가지고 40년이 안 넘었습니까?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넣어주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. 앞으로 힘을 얻어 더욱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요. 메시지를 넣어드렸어요.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걸 친구들한테 이야기로 한 거야, 자랑 삼아. 이야기로 했더니 큰일 났다 이거예요. 보이스피싱 걸렸다고. 누가 40년이 지났는데 돈 보낼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느냐. 보이스피싱 걸리다.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. 그런데 일요일 날 저녁에 자는데 잠이 안 와요. 이 보이스피싱 돈몇푼 있는 거 홀랑 다또 빼가면 어떡하나 싶어서. 예, 걱정되시죠?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은행에 갔어요. 가가지고 자동으로 다 빼가 봤거든요. 그래야 아침에 자고 나니까 핸드폰이 땡 하더라고요. 열어보니까 100만 원 보내왔어요. 예, 그런 분도 있습니다.